안녕하세요. 네, 제로키니 남해전 코치 권우영입니다. 제가 이제 PT 문의를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해주세요. 남성분들이랑 운동할 때 뭐 이 운동을 똑같이 해도 되나요? 라고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여성과 남성의 운동법이 다른가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자나 남자나 운동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아요. 같은 푸시업을 하더라도 뭐 여성분이라 해서 이렇게 운동하시고 그런 차별성은 따로 있지 않고요. 뭐 사람의 체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운동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나 성별에 따라서는 운동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중해야 되는 부위로 말씀드리면은 크게 가슴 근육을 예시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가슴 근육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그 위에 지방이란 게 존재를 하거든요. 여기 가운데 가슴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도 크게 외관상으로 변화를 많이 느끼진 못하세요. 그래서 저는 윗가슴 운동을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가슴이라는 게 뭐 지구 중력 때문에 처지기도 하지만 가슴 근육 자체가 지지 기반이었기 때문에 잘 발달시켜주면은 이 지지 기반을 마련해서 좀 더 이제 가슴 모양이 이뻐지고 가슴이 처지는 것을 좀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가슴 운동을 하실 때 좀 더 윗가슴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골고루 다 하셔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절대 윗가슴 운동만 하시면 되는 건 아니에요. 가슴 근육 자체가 저희 몸에서 엄청 큰 근육이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가슴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지 칼로리 소모도 많이 돼서 저희가 다이어트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보통 추천을 드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체형을 보고 추천을 많이 드려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넓은 등, 어깨, 가슴을 원하시기 때문에 상체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운동을 많이 하세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쁜 힙 라인, 허리 라인 이런 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상체를 세분화하기보다는 하체를 세분화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3분화를 예로 들어서 추천을 드리자면은 남성분들은 가슴, 어깨, 등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여성분들한테는 첫날에 대퇴사두근 그리고 대둔근 좀 더 세분화를 많이 시켜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처럼 그렇게 운동을 하신다 하셔가지고 남성분들처럼 커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테스토스테론이라 해가지고 이게 근육 성장에 많이 도움을 주는 호르몬이거든요. 이거는 남성분들한테 많이 분비가 되고 여성분들한테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은 근육을 감소시키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인 남성분들처럼 사실 그렇게 몸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어깨 근육을 키운다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어깨를 운동을 하실 때 보통 이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나 프런트 레이즈를 많이 하시는데 그 두 개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후면 삼각근 운동을 많이 안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통 후면 삼각근 발달이 크게 되셔야지 좀 더 어깨가 동그랗게 보이고 커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발달되지 않는 부위를 하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어깨가 넓어 보이고 싶으면은 어깨 운동뿐만 아니라 등 운동도 열심히 해주셔야지 어깨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턱걸이를 하나로 이제 예를 드리자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립을 넓게 잡아서 하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립을 남성분들에 비해서 좀 좁게 잡고 하는 거를 추천을 많이 드려요. 왜냐면 여성분들은 넓은 등보다는 조금 안에 있는 짜글짜글한 그런 등 근육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그립이 넓게 잡으면 잡을수록 좀 더 내 등에 외곽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좁게 잡을수록 조금 등 안쪽에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쁜 힙라인을 만들 수 있는 운동은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모든 힙 운동을 할 때 포인트를 하나 잡아드려요. 저희 이제 엉덩이 결 모양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사실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스쿼트나 힙어덕션이나 이럴 때 일자로 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자로 뒀을 경우에는 엉덩이 끝쪽까지 힘이 들어가기보다는 여기 대둔근 가운데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좀 더 엉덩이 끝쪽까지 자극을 주고 예쁜 힘을 만들고 싶으시면은 다리를 Y자로 벌려가지고 이제 엉덩이 결 모양의 방향을 맞춰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네, 사실상 한 부위만 이쁘면은 몸이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부위가 다 같이 골고루 커졌을 때 이쁘기 때문에 그 부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지만 다 같이 여러 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운동 처음 하실 때 잘 모른다고 하시면요. 일단 제가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초보자분들은 전체 모든 부위가 많이 부족하세요. 어디 뛰어난 부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상 내 몸이 대부분 다 부족한 부위이기 때문에 각 부위별로 가장 핵심적인 운동들이 있거든요. 키는 스쿼트를 많이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가슴 같은 경우는 덤벨 프레스나 벤치 프레스, 어깨 운동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등 운동은 풀업, 랫풀다운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을 다
다 실천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렇게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내 몸에 근육이 생기는 걸 보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내 루트에 추가해서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여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